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 징고 조작을 지가 했다라고 실토한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내가 증거로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살해 협박에 대한 게시글을 경찰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한동훈께 덮이면 안 돼요.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많다 보면은 실수를 할 확률이 많거든요. 이놈이 그래요. 지금 보면 이거는 일반 당원이 쓸 수가 없는 디테일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자기가 이 검사 생활을 수십 년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호영호지 하면서 같이 검사 생활을 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또 실토한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증거 조작.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놈이 행동대장이었고 강백신, 김혁철 이런 애들하고 수사관으로서 이놈이 특검 때 조작은 다 했다. 그리고 한동훈은 플러스로 박영수 특검도 아닌 놈이 마치 한동훈 특검인 양 본인이 기어 나와갖고 위에 윤석열 팀장도 있고 박영수 특검도 있고 특검 모두 있는데 지가 기어 나와갖고 지가 조작 증거를 조작해서 수사하고 그거를 30년 구형을 막 박 대통령에 때린 놈이 이놈이에요. 수사는 지가 하더라도 증거를 조작하든지 뭐든지 간에 어쨌든 박영수 특검이 구형을 때려야 되는데 일개 검사 놈이 수사관밖에 안 되는 놈이 지가 대통령을 막 구형을 때렸던 놈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가 또 게시글을 보시면 실토한 게 나와요. 윤석열은 술만 퍼먹고 지가 다 했다라고 여기 나와요. 78 보시면은 검사 때도 수사는 내가 다 했다. 윤석열은 술만 먹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통 이 보수 진영에서 솔직히 저는 그 과거에는 이게 논리가 안 맞는다. 앞뒤가.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쥐가 그 논리를 입증을 시켜줬어요.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고 윤석열은 술만 먹었다. 이렇게 찌그려놨잖아. 그럼 뭐야? 역시나 윤석열은 특검에서 팀장이었어요. 수사팀장. 제 컨텐츠 많이 보시면 나오겠지만 직접 수사를 하는 사람은 뭐 강백신이라든지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애들이거든요. 쥐가 시인을 한 거예요. 아, 다 내가 한 거다. 윤석열은 아무것도 안 했다. 술만 먹었다 이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이 증거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토를 한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범죄의 무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할 수는 없죠. 당시 팀장이었으니까. 근데 이놈이 지금 입증을 시켜줬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전혀 안 했다. 내가 다 했다 그러잖아. 주범이 있고 종범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내가 주범이다라고 지가 실토한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술만 먹었다라는 거야. 이 댓글을 보면 재미난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오물이다. 뭐 윤돼지다. 뭐 깜도 안 된다. 저급한 표현을 뭐 많이 썼어요. 예. 품격도 떨어지고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일반 당원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는 나머지 이 나쁜 놈 말고 일곱 분이라고 한다면 뭐 얼마나 지위가 있고 또 얼마나 재정적으로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집안이 나쁜 집안은 아닙니다. 돈이 없는 집안 아니고 아버지도 교수였고 연세대 교수였고 지금 대통령이고 근데 지금 댓글을 보면은 뭐 품격이 떨어지고 뭐 저급한 표현을 쓰면서 뭐 오물이다 오물에 비유하고 상당히 자기보다 낮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한동훈이 집안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조금 상위층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게 아버지 기업가죠. 장인 검사장 출신인가 그러죠. 마누라 지금 김영장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뉴욕인지 뉴저지 쪽에 외국계 그 변호 그 라이센스도 갖고 있죠. 한동훈도 갖고 있고 또 뭐 장모 또 이 처남 뭐 성추행 이런 걸로 잡혀서 그것도 검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집구석이 다 좀 하이클래스 집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쭉 내용을 읽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렇게 저급한 표현을 쓰고 자기 발밑으로 볼 수 있는 당원이 누구냐. 한동훈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면 자기 검사 생활했을 때 이런 부분 또 일반 당원이 알 수 없는 부분들 뭐 예를 들면은 황우여 전 그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도 이번 4.10 총선 때 총선 전에 비례대표 신청을 했다. 그건 우리 기사도 많이 나오진 않지만 신청한 것까지는 나옵니다. 하지만 총선 때 비공개로 황우여 전 대표가 비례대표 신청했다라는 기사는 어디 찾아봐도 없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해. 이거는 그러니까 지가 비대위원장이었고 5월 6월에 집중이 됐단 말이에요. 댓글이. 그럼 뭡니까? 5월 6월이면 4.10 총선 처말아먹고 쫓겨나갖고 집구석에 살 일 없어갖고 댓글 달 때거든.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거를 쉴드 치려고 지금 이 쓰레기들이 한동훈 측근 쓰레기들이 별 발광을 하고 있지만 니네들은 국어를 모르냐? 한글을 모르냐? 읽어보면은 일반 그 상식적인 분들이 봤을 때는 이 디테일이라든지
이 한동훈과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호영회전했던 그 관계, 무엇보다도 8명의 당원이라 그러잖아요, 동명이. 그 중에 윤석열 대통령보다 하이클래스가 또 누가 있으며,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고 있는 당원이 과연 그 8명 중에 누가 있으며, 그 중에서 지역별로 내가 아까 그 분포도를 보니까 14.67% 비율이라 그러잖아요. 또 압축이 일반 당원과 책임 당원이 또 압축이 되지만, 내가 서울 책임 당원인데요, 뭐 TK 지역 어때요? 이렇게 지금 내 자신이 서울의 책임 당원이라고 벌써 밝혔잖아. 그럼 벌써 두세 명으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8명이 아니라. 80만 명에서 8명, 또 8명에서 두세 명, 혹은 한두 명으로 1.5명, 2명으로 압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모든 거를 취합해 봤을 때, 한동훈의 가능성이 거의 99.9%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민전 최고나 김재원 최고가 발톱을 딱 숙이고 있다가 이제는 됐겠다 해서 명분이 생기니까 이거 갖다가 당무감사 진행해서 출당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한동훈이라는 놈은 출당을 무서워하지 않죠. 다 이런 거 고려했겠죠. 쫓겨나더라도 지금 자기가 배지를 달게 해준 국민의힘당에 기생하고 있는 그 20명의 쓰레기 기생충들을 데리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뭐냐. 지금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서버 압수수색이 들어가는데 그 본질이 한동훈이 본질이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테러 협박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살해 위협글, 경찰 수사 나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여기에만 쏠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 한동훈 것까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하고 한동훈 거 묻히면 안 돼. 한동훈 거를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경찰에서 윤석열 대통령 살해 위협글, 이 게시글에 대해서 이제 서버를 압수수색한다 그러는데, 이 이후로는 이제 한동훈이가 그 수백 가지의 그 댓글을 삭제를 이제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포렌식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뭐 포렌식 뭐 간단하죠. 당원들,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8명의 당원이 있다면서, 그러니까 8명에서 보시다시피 내가 서울 책임 당원이라 그랬잖아. 서울 책임 당원이 몇 명인지 뻔히 나오잖아요. 보면 국민의힘당의 84만 명 중에 지역별로 따져보면은 한순 계산으로 해서 14.79%, 반올림하면 15% 된단 말이야, 대략. 거기서 골라내면 돼.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객관적으로 당대표인 한동훈이가 이런 일이 오늘 생겼어요? 어제 생겼어요? 이거를 지가 딱 나서서, 지가 아니라면 고소고발 좋아하는 놈이, 아니면 또 아까도 보시면 여기 이거는요 명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아가리를 눌린 부분이 있어요. 일반 당원이 명령을 어떻게 내립니까? 당 게시판에다가. 그러니까 이놈은 디테일이 굉장히 떨어지는 놈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검사 권력으로 약자들 때려잡고, 현직 대통령 조작으로 때려잡고, 여지까지 온 놈이 이런 놈입니다. 듣보잡이 듣보잡 한동훈이 뭐하는 새끼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법무장관을 하고 당대표를 하고 비상대책위원을 합니까? 증거 조작을 여기까지 온 놈이에요. 그게 모멘텀이 됐던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조작 증거하고 치가 나서갖고 30년 구형하고, 그때는 스타가 됐었지. 이제는 그게 부메랑에 대해서 지 모가지를 치고 지 집구석의 멸족을 지금 지가 자초한 거다. 지금 지 아버지 회사부터 지 마누라, 장인, 장모, 또 처남 이런 것들 다 이 부각이 안 되는 이유가 이놈의 권력으로, 지금 사법부의 권력으로 지가 찍어 눌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가 발본색원에서 수면 위로 붕붕 뛰어나야 되죠. 그럼 같이 뜨는 거는 이 한동훈의 조동아리도 같이 붕어 주동아리 마냥 둥둥 뜨겠죠. 입만 열면 거짓말에 아가리 파이터. 아가리 파이터도 안 돼. 아가리 파이터질 하려다가 이 새끼로 깨갱갱 똥개 새끼 마냥. 이게 일반 당원이 쓸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홍준표가 비판하죠. 왜?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엄청나게 한동훈을 깠잖아요. 딱 한동훈은 홍준표가 싫지요. 좋겠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막 직격하는 글도 여러 차례가 있고. 자, 여기 보십시오. 99번을 보시면, 자, 여기 커서 보십시오. 99번. 당원 100% 단일 지도체제 하십시오. 건의가 아니야. 이건 명령입니다. 그래. 명령이래, 명령. 이게 일반 커뮤니티가 아니잖아요. 국민의힘당 당원들만 쓸 수 있는 이 당원 게시판이란 말이야. 실명으로 써야 되고, 실명 인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뭐 경유리에게 뭐 내가 뭐 빌려줬다 이딴 것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이런 논란이 생기면, 야, 이 정도면은, 야,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야? 삭제해. 그랬는데 이거는 고의적으로 내비로 둔 겁니다. 지가 썼던 아니던 간에 고의적으로 놔둔 거야. 그래서 이놈이 지금 뭐 개인 뭐 표현의 자유다 이런 소리하고 자빠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술만 먹었다. 내가 다 했다. 증거 조작 네가 다 한 거를 네 아가리로 지금 실토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면 아주 일파만파. 요 댓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박근혜 대통령 증거 조작을 지가 했다라고 실토한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내가 증거로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살해 협박에 대한 게시글을 경찰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한동훈께 덮이면 안 돼요. 예? 당연히 같이 별건이든 뭐든 같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버는 당연히 온전히 보존이 돼야 되겠죠. 지금 뭐 지운다? 이거 완전 범죄 행위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저에게 한 6% 정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빵식이 TV 채널에 좀 도움도 되니까요. 그렇게 좀 이용 좀 해주시고 영상 밑에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도 링크가 돼 있으니까 아무 제품이나 클릭하셔서 사이트로 이동이 된 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물건을 구매하시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